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함께 떠들며 서로에게 깊이 들어가는 초대석 떠들썩쇼. 오늘의 진행을 맡은 김남준 인사드립니다. 안녕 떠들 김태재. 네, 감사합니다. 자,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떠들썩쇼에서 예상치 못한 예술 작품들을 많은 분들이 선물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아, 뜨겁다는 데 빵 터졌잖아요. 아, 진짜요? 튀었어. 아, 그 정도였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도 빵빵 쏴드리는 떠들썩 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우리 선수, 이 장인을 한번 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장인, 이분이 밀가루를 만지면 맛이 예술이 된다. 오. 이강영 사장님. 아, 네. 자, 우리 누들랜드 이강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누들랜드를 운영하는 이강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들랜드가 가게 이름이죠, 그죠? 네네네. 우리 가게 이름인 줄 아는데 나는 국수 가게를 내가 많이는 안 가봤어도 여기 진짜 국수 가게 마저 하고 네네. 깜짝 놀랐어. 이거 카페도 아닌 것이 그 인테리어가 너무 환상이었잖아. 이분이 예. 아티스트야. 아티스트시구나. 국수 가게가 아닙니다. 자, 저희가 우리 이강영 집사님의 이 가게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아, 여기가 이 가게 누들랜드입니다. 지금. 네. 오, 아니 근데 가게 외관이 일반적인 이 국수 가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너무 깔끔한 이 외관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너무 대단해요. 저게 핫핑크예요? 아, 핫핑크예요? 우리 요한 목사님 발가락에다 바른 핫핑크인가? 핫핑크에다가 블루, 와, 배합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이니까. 파란 색깔 이 문이 정말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가게 내부입니다. 여러분, 이 가게 보시면서 이 국수 먹을 수 있는 가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이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답사를 가면서 이 가게를 봤는데 보면 볼수록 야, 이 참 가게가 너무 예쁘다. 너무 참 뭐랄까요? 저는 좀 사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이쪽 또 가게 또 다른 모습 입구에서 이제 주방에서 입구를 바라보는 사진인데 이 의자들도 참 예쁘고요. 참 저는 저 민트 색깔 저 쿠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나 민트? 예. 원래 내가 민트를 좋아해. 아, 좋아하세요? 예. 아마 이게 트렌디하게 되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일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자, 예, 우리 가게에서 이제 선보이고 있는 메뉴입니다. 왜 메뉴인데. 이거 점심시간에 해갖고 또 꼬르륵거리게. 아,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네, 예, 가게에서 선보이고 있는 메뉴인데요. 누들랜드라는 가게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 국수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메뉴들을 계속 개발하고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국수뿐만 아니라 맛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맛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 조금 특별한데 한번 넘겨주시면요. 뭔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밀키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오고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국수 가게인데 네. 내가 밀키트라는 거를 저기서 두 번째로 알았어. 아, 그 밀키트라는 거. 네네네. 자,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 누들랜드 가게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메뉴들, 또 특별한 무언가 밀키트라고 하는 한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이렇게 예쁘고 잘 돼 있는 국수 가게라면요 먹으면서도 참 신날 것 같은데 이 특별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스토리라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인테리어를 하는데 네네.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네네. 해서 네네. 국수집답게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좀 품목에 어울리지 않게 네네. 반어법이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카페 분위기가 나는 저 장소에서 우리 전통 식품인 국수를 먹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참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국수를 먹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느낄 수 있고 그쵸. 또 맛보면서 되게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밀키트, 사실 밀키트라고 그 전에 한번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서 먹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난 밀키트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밀키트를 먹었거든요. 네네. 하다가 그대로. 네. 그러니까 하라는 그 용법대로 예를 들어서 막국수 뭐 이런 거는 네네. 물 2000cc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3분 50초 불지를 않아. 그리고 그 맛이 정말 우리가 아유 미안해. 써니 목사님이랑 한번 갔거든요. 네네네. 써니 목사님이 아시겠지만은 비타민 하나만 있으면 자기는 살 것 같대. 먹는 거를 힘들어해요. 네네네. 그러는데 국물을 내 옆에서 맛있다 소리 한 다섯 번은 하고 벌컥벌컥. 나 처음 들었어. 축투감 아이 배불러 이러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국물 거의 다 먹었어. 다섯 번이나 맛있다 그러면서 그, 나 왜 이렇게 홍보대사지? 이거 메뉴 없던 거예요. 저는 사실 밀키스라는 음료는 들어봤어도 이 밀키트라는 거 사실 저는 거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밀키트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밀키트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밀키트를 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 전문점 수준의 맛을 누들랜드와 가정에서 같이 콜라보 작업을 해서 즐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상황과 또 시대적인 요구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사장님, 전에 사장님, 네네. 내가 근데 여러분 제가 밀키트를 갖고 왔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짠! 오, 아, 거기에 숨겨놓으셨구나. 숨겨놨어. 이게 내가 하도 맛있게 먹어서 내 뻥이 네네. 아니에요.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 정도로 홍보를 지금 네네.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실제 밀키트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지금 예뻐. 오, 짜잔. 네. 또 요거는 겨울 막국수 밀키트고, 요거는 칼국수 밀키트. 칼국수도 따로 있고. 그리고 그러는데 이거 하여튼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네네. 제가 선전을 했거든요 주변에. 네네. 그러면 했는데 아니 그거를 하라는 대로 그렇게 물 2000cc 막 이랬거든요. 용법 차리고 그랬는데 네네. 댓글이 저한테 6명이 왔어요. 6명한테 추천을 했는데 네. 아니 집에서 한 거하고 그 가게 가서 먹은 거하고 같은 맛 같아요. 그 가게는 못 가봤지만 이러더라고. 그러네. 밀키트 너무 이뻐. 우리 감사합니다. 저기 네, 집사님 그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들랜드에서 맛본 맛 그대로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이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 밀키트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시고요. 실제로 이 밀키트를 집에서 드셔보셔도 누들랜드랑 똑같은 퀄리티의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제 이름을 걸고? 네네. 아 이름을 걸고? 진짜 맛있어. 네네. 자, 그 또 이제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 이게 사실은 밀키트라는 게 정말 맞춤형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또 카페적인 어떤 그 컨셉의 분위기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이 가게를 준비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또 준비 또 단단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개업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만큼 우리 사장님께서 음식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이랄까요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나 또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보시는 분들께 한번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좀 제가 그 여러모로 사업을 했는데요. 네네. 그보다 먼저 저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저희 부모님은 뭐 산도 들도 아닌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한 40여 년간 한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러셨구나. 좀 목사님 아들답게 네. 살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리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해야 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죠? 우리 그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함께하는 교회는 행복하죠. 네네네. 아, 40년 동안 한 가지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체 그렇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그래서 한 교회를 한 1년만 다니면은요, 성도님들이 찬송가처럼 설교를 앞뒤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설교를 40년 혼자 하신 거예요? 와, 그렇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빠 디스야? 어, 너무 재밌다. 어쨌든 농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목회도 좀 어려운 것이래서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좀 굶을 때도 있었고 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의 농촌 사랑이 뭐 가득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제철에 남아도는 잉여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찔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아찔하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제가 군대 갔다 오면은 등록금으로 사용하려고 좀 모아놓은 돈을 그 일에 질러버리신 거죠. 아, 사업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예, 예. 아들 등록금을 사업이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께서 그 이제 아드님의 등록금으로 사용하려고 모아놓았던 돈을 이 어떤 그 잉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걸 생각하셔서 도전을 하셨다. 근데 지금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해 보세요. 아이고. 와. 여튼 그 뭐 결과는 뻔했죠. 뭐 사업의 사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장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어쨌든 장사와 목사는 중간 글자는 같지만 앞뒤 글자가 좀 틀려요. 장사는 꾼으로 그 뜻이 끝나고 네네네. 목사님은 님자로 끝나잖아요. 아니야, 좀 전전하잖아요. 요즘에 목사 사꾼 사꾼 그러시면 그래서 어쨌든 거의 망했고 네네. 제가 수습을 해야 됐어요. 아. 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30년간 지금 수습 중입니다. 아니 30년간 너무 겸손하게 말씀, 30년간 수습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아이고, 네. 그러면 이제 아버님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30년간 수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누들랜드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계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또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어떤 스토리들이 좀 있나요? 예,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면류와 또 소스류를 제조하는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소스. 네. 예, 예. 주로 면류 소스인데, 그런데 저는 좀 선천적으로 놀기를 좋아하고 게을러가지고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네. 이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품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은 또 자본과 경제와 그 다음에 굉장한 노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는 도무지 감이 안 되더라고요. 레드 오션이죠,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남들이 시도해 보지 않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수제비가 그랬고 네네. 냉면, 육수 또한 시중에 없었던 제품입니다. 시중에 없었다 그러면 수제비가 요즘에는 수제비 막 공중에서 찍어 나오는 거 우리 그렇죠. 다 사는데 네. 시중에 없었다 그러면 오래된 언제 몇 년도예요 그게? 네, 90년대 초반이었죠. 90년대 진짜. 초반부터 그러면 이렇게 상품화된 수제비를 직접 이렇게 예. 판매하시고 제조하시고 원조네 원조. 제가 사 먹었던 수제비의 원조가 여기에 지금 그러네. 계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요. 예, 그래서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독보적인 1등. 그런데 1등. 예,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 그렇군요. 예, 그거 아니면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 정말 시적이다.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예, 군뱅이에도 뭐 기는 재주와 또 매미로 다시 태어나서 온 여름 숲을 울리는 재주를 주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예. 내가 아티스트라 그랬지. 네네. 이분이 시인이야. 시도 써. 아, 지금 시 쓰고 있어. 군뱅이가 뭐 나비 계속하세요.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큰일 없이 가족과 네네. 함께 실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를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런 중에 우리 소스를 가지고 네네. 다양한 면류의 최고 맛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이제 둥지를 떠나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네네. 저도 좀 경제적인 여유를 더 갖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사회적인 면에서 좀 더 나누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들었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분 아유, 이 말을 어떡하지? 이 네. 말을 하면 이분이 나를 안 본다고 그럴 것 같은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네. 정말 시작을 한 지가 오래돼요. 아~ 이분이 뭉칫돈을 가끔씩 나한테 줘. 왜 유혹이 싹 오지? 그 코로나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네네. 그 우리 스태프들하고 일을 한 푼도 나는 삥땡 안 하고 스태프들하고 의논해서 풀고 그 이미 나눔 시작 이미 나눔을 시작하고 계신. 네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미안해 나눔, 나 이제 야단 맞아. 네 생각하고 계신데 아이고 그렇군요. 아. 너무 가찬이라서 어떻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수줍어. 앞으로는 좀 진짜 좀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대박 기도하면 많이 나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식당으로 누들랜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네. 이왕이면 국가나 도시보다 큰 이름 랜드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랜드. 들었어요. 네네. 그렇지. 그래서 랜드다 이거지. 전체를 다. 통커. 우리 사장님. 예. 거의 대륙은 돼야죠. 누들랜드. 예. 그래서 누들랜드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일이 진짜 좀 잘 돼서 모두 함께 잔치집처럼 즐겁게 잔치집. 예. 네네. 잔치국수 먹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해요. 근데 나 이거 나 오늘 근질근질해서 이분이 피가 있나 봐. DNA 말아먹는 피. 근데 아빠가 그랬다 그랬잖아. 네네. 근데 이분도 한 2년 됐나? 공주에 쫙 가는데 견수막까지 크게 붙이고 네네. 막국수와 칼국수 동맹 해갖고 견수막 화려하게 하고 돈도 엄청 써서 가게토록 얻었어. 근데 그러면 노래기가 때로 와갖고 오픈을 못 그때 좀 많이 말아 먹었지? 예, 후전자전이야 뭐. 예, 국수는 좀 말아 먹는 겁니다. 센스. 국수는 말아 먹는 겁니다. 센스. 네. 이제 말지 마.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제 뭐 좁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버님 목사님과 우리 강영 집사님의 이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DNA. 아버님께서 그렇게 등록금을 땡겨서라도 이렇게 도전하신 것. 그다음에 집사님께서도 내가 아무도 이제 시도해 보지 않았던 수제비, 그다음에 이 냉면 육수 이런 것들 내가 도전하고 거기에 진출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겸손하게 30년째 수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아버님 목사님부터 그 어떤 그 도전 정신 또 개척 정신이 몸에게 탁 되어 있으신 것 같고요. 얼굴 빨개지잖아. 그렇죠.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누들랜드를 안 가보신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건조해진 거야. 마음이 메말라진 거야. 이 이야기 들으면은 가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사실 점심시간입니다. 그죠? 빨리 말씀을 끊이자. 드리면서 제가 지금 사실 제 옆에도 이 키트들이 있는데
너무 배고파요. 배고픈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누들랜드 이 사장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꼭 우리 가족들 데리고 나는 따로 한번 꼭 가야겠다. 밀키트 주문해서 우리 부모님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가게 방문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 혹은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들랜드 거기 네네. 주차장이 괴로워. 여러분 둔산의 공작 아파트 12동 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12동 앞이거든요. 건너편인데 네네. 공작 아파트로 들어가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주차? 예, 한양 공작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저희가 주차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좀 걸어 오셔야 되는데. 괜찮아. 예. 그 정도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스토리 들었으면 그 정도 수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네네. 자, 지금 그 밀키트가 우리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택배 배달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택배로도 주문해 주시면 집에서도 이 누들랜드의 맛을 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아, 네네. 그 지금 내 네, 택배 배달이 되는지 물어봤던 건데 혹시 택배 배달 되는 건가요? 네. 예, 택배 배달. 아, 그렇군요. 배민에서 하지 않아? 배민에. 예, 배민에서는 그 근처만 배달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택배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전화하고 픽업가. 아, 네. 간 김에 한 그릇 드시고 픽업해서 밀키트로 집에서 드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퀴즈는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이강영 집사님은 이것을 만드는 장인이신데요. 탱탱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로 만드는 이 요리는 무엇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1번 왼수, 2번 국수, 3번 박명수.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만드는 분, 1번 왼수, 2번 국수, 3번 박명수. 나는 왼수야. 왼수 할래. 성경 말씀에 네 왼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 쓰라린 등록금 왼수였어. 등록금의 그 스토리. 네네네. 지금 저기 TV로 보고 계신 분도 혹시나 뭐 옆에 부부나 아니면 자녀가 앉아 있을 때 이 1번 보기를 보고 무심결로 고개 돌리면 안 됩니다. 왼수 보고 고개를 잘못 돌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화면을 잘 봐주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우리 이강현 집사님은 이것을 만드는 장인인데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왼수, 2번 국수, 3번 박명수. 자, 지금 이제 정답들이 쭉 달리고 있다고. 네, 정답이 쭉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선물 받으실 분은 제가 고를 텐데 그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정답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2번 같습니다. 자, 국수요. 2번 국수. 국수를 만드는 장인이십니다. 정답은 2번 국수고요. 저는 정답 2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 누구실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한한승주님. 자, 저희는 유튜브 댓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한승주님 축하드립니다. 우! 자, 당첨되신 분은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선물은 그러니까 국수니까 국수 좀 줘야지. 예예. 혹시나 정말요? 자, 국수도 지금 선물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밀키트 주는 거야? 예, 밀키트. 밀키트? 예. 그러면 적어도 냉동 겨울 막국수하고 그리고 칼국수 두 팩. 이게 2인분이거든요. 2인분이니까 네. 겨울 막국수. 네. 여러분 지금 보이실지 뭐 모르겠지만 이 안에 누들랜드의 이 장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네. 밀키트 오늘 대박이다. 먹는 거 오래간만에. 이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잔치국수도 있고요.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한번 내주실까요? 네. 두 번째 문제. 우리 강영 사장님. 네네. 예, 운영하는 너무 맛있고 너무 예쁜 이 가게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누들랜드. 누들랜드. 2번 눈에 띄네. 눈에 띄네. 3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국수집에 들어온 누구냐 너? 너무 재밌다. 자, 운영하시는 가게의 상호명 이름이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누들랜드, 2번 눈에 띄네, 3번 누구냐 너. 우리 사장님은 정답이 뭘까요? 예, 1번 누들랜드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자, 이게 아마 문제를 내주신 분이요. 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영화 올드보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번이 누구냐 너인데 이게 약간 좀 성대모사로 이렇게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이게 최민식이 탁 전화 받고 15년 맞아. 만에 전화 받고 누구냐 넌? 네, 왠지 살려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다시 한번 운영하시는 가게 이름이 무엇일까요가 문제인데요. 1번 누들랜드, 2번 눈에 띄네, 3번 누구냐 너. 자, 정답은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1번 누들랜드입니다. 1번 누들랜드였습니다. 예, 나라나 예, 나라보다 더 큰 이 랜드, 랜드가 되고 싶고 이 랜드에서 내가 많은 또 섬김을 또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로 누들랜드로 지어주셨는데요. 정답이 혹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네,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정답은 우리 임 목사님께서 한번 제가요? 당첨자 뽑아주시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행운의 다섯 번째 정답자분 누구실까요? 누구 다섯 번째 정답자분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 영어시군요. 자, BH팍님 축하드립니다. 우. 자, BH팍님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선물 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강명 집사님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눈이 좀 어두운데 제가 마지막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집에서도 맛있게 음식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저희 가게에서 준비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1번. 1번 밀과 보리가 자란다. 2번 밀지 마시오 당기시오. 3번 밀키트. 네. 자, 집에서도 음식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지금 누들랜드에서 준비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리고 2번 밀지 마시오 당기시오. 그리고 3번 밀키트. 목사님 정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렇게 밀과 보리가 아니고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게 이분이 시인이잖아. 네. 아련하게 거야지. 아련하게. 제가 아무래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동요 감성이 있고 그렇다. 예, 아련하게 밀과 보리가 자란다. 네, 자, 다시 한번 문제 읽어드립니다. 집에서도 음식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밀과 보리가 자란다. 2번 밀지 마시오 당기시오. 3번 밀키트. 자, 정답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3번 밀키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밀키트가 밀키트.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정답자는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몇 번째 분께 드릴까요? 혹시 많이 많이 예.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주 먹는 걸 좋아해. 일곱 번째 분 좋겠네요.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분 우리 아주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일곱 번째 분 누구실까요? 누구 네, 애슐리 킴님 축하드립니다. 우, 애슐리 킴님은 네, 지금 또 아래에 또 전화번호 저희 나가고 있거든요. 요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강영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분들께 한번 짧게 인사와 격려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상심도 많이 되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그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나와주시는 그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디 설명을 하자면은 이보다 더 행복한 교회는 지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 없을 것 같은 행복한 교회. 이야. 진짜 설교는, 여러분들 행복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들랜드 저희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이제 맛도 더 잘 다듬고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 왔어요. 그러면 뭐 돈까스 한 개 더 주겠죠. 예. 네, 네. 방송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예,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푸짐하게 아마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탐방동 소방서 옆에 공작 아파트 앞에 있거든요. 아니 이분 이렇게 수줍은 데 매달리니까 마구 얘기를 하시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누들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강영 집사님 모시고 떠들썩쇼 해봤는데요. 우리 오늘 끝에 네. 마지막에 말아먹자 후루룩. 말아먹자 후루룩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말아먹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후루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누들랜드 이뤘어. 말아먹자 후루룩. 안녕히 계세요. 밀키트.